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임지한 씨의 첫 곡이었죠. 이 노래가 이제 Goodbye. 그러니까 2016 굿바이. 네. 그렇죠. 가수들이 2016년 갔어요. 네. 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 가수 임지한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뭐 노래로서 계속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야기는 안 하시고요? 네, 아니요. 이야기해도 돼요? 아니, 네, 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춥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따뜻해질 것 같아요. 따뜻해갖고 임지한 씨가 제일 추울 것 같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또 다행히 또 오늘은 조금 날씨가 좀 괜찮지 않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임지한 씨, 여기 계신 분들이 임지한 씨 모르시는 분들 많고 저도 이제 처음 뵀는데 네. 디테일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데뷔를 좀 언제 하셨어요? 저는 2015년 9월 1일에 좋아좋아라는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데뷔를 했고요. 네. 물론 장르는 세미트로트 곡입니다. 근데 또 이 노래가 여러분들 국민 애창곡이 트로트 곡 내 나이가 어때서 다들 아시죠? 알죠 알죠. 우리 네. 네. 그 노래를 작곡하신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곡이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가사도 굉장히 쉽고 네. 멜로디도 흥겨우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트로트 가수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첫 곡이 뭔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팝 발라드로 오셨어요. 인사를 드렸어요. 네. 평소에 트로트보다 좀 다른 노래도 많이 들으시나요? 보통 트로트 가수분들은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댄스곡보다는 발라드를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노래를 좋아했었겠죠? 그런 가수가 됐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처음에 굉장히 좋아했던 장르는 물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발라드 쪽이었어요. 근데 제가 청소년 가수로 저희 지역 고향 쪽에서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공연장을 가면은 남녀노소가 연령대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마지막 곡에는 트로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트로트라는 곡이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드신 할머님들까지 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곡이 다른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서는 좀 트로트 쪽에 조금 더 애정이 생겨서 제가 가수 데뷔는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정말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트로트를 알리는 데 많이 협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지한 씨 2017년이 이제 됐어요. 네, 새해 혹시 계획 있으세요? 계획은 아직 제 이름도 생소하시고 제 노래 제목도 생소하시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임지한 좋아좋아를 여러분들께 많이 알리는 게 일단 첫 번째 계획이고요. 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트로트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저 네, 아니 우리 트로트 옆에 회사님 같은 얘기를 좀 사는 건 알겠습니다. 임지한이라는 이름 많이 알려주셨는데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임지한은? 임지한은 네. 일단 제 본명이에요. 네. 예명을 쓸까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뭔가 만들어진 그런 특별한 이름도 좋지만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저의 본명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후식 끝에 임지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2017년 임지한 씨의 이름 많이 알리는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곡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제 데뷔곡이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타이틀곡 좋아 좋아 보내드릴게요. 네 좋아 좋아.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좋잖아요. 네. 임지한 씨의 타이틀곡 좋아 좋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